안녕하세요. 2PM 찬성입니다. 아, 저는 또 그 며칠 전부터 이렇게 오늘 브이라이브를 공지를 하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 브이는 저기 뭐냐 그 저기 고민을 올려주면 그걸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참. 네, 바로 왔어요. 심장 떨려. 네. 브이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뭐랄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브이라이브 자체를 아닌가? 맞는데? 오랜만이네. 맞네. 앞부분 잘린 것 같다고요? 뭐 아무튼 예. 치치다 치치라뇨 2PM 찬성입니다. 그 사람 저랑 많이 닮았어요. 아 참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뭐 그 트위터에 그 SNS에 그 미리 좀 사연을 올려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서 좀 같이 얘기 좀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나. 아, 이런 고민이 있네요. 찬성이가 곰돌이인지 바나나인지 하리부인지 사모예드인지 모르겠어서 고민이에요. 고민일까요? 그 뭐 때마다 보이는 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떨 땐 하리보 같았다가 어떨 땐 뭐 사모예드 같았다가 곰돌이였다가 이렇게 되겠죠? 고개 좀 들어보라고? 아 하리보라고? 아이고 네 그래요. 오늘만을 기다려. 그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진짜 많다. 대박이네. 어떤 분이 전 식탐이 고민이에요. 사실 제가 흔히 말하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 부담 없이 먹는데요. 식탐이 정말 많아서 친구들이랑 공동으로 뭘 먹을 때 일단 입에 넣고 봅니다. 허허. 참 그래서 애들도 뭐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음식만 보면 그럽니다. 이야 좋겠다.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 너무 좋겠다. 저는 그 뭘 먹으면 아 제가 뭘 먹었구나 대충 가늠이 갈 정도로 좀 반응이 빨라가지고 일단 부럽고요. 그 식탐 뭐라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드시나? 그렇겠죠? 네. 그 한 그런 걸 한번 해봐요. 한 3초 참기 막 그런 거 그 뭐가 앞에 놓이면 한 3초는 참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내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요? 막 그러니까 저도 식탐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그 음식이 앞에 놓이면 저도 잘 못 기다려요.
빨리 맛을 봐야 될것 같은데, 입에 넣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막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식으면 어떡하냐고요? 3초, 3초인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뭐냐, 좀 오래 씹기. 한번 입에 넣고 좀 오래 씹기. 저도 그게 여태 안 되는데, 생각날 때마다 하곤 있어요. 근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네. 오빠 닭가슴살 마실 때 먹는 법좀 알려주세요. 네? 닭가슴살 마시세요? 닭가슴살은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맛보다는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에 의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느끼면서 먹죠. 네. 앞접시에 덜어 먹기. 그것도 좋네요. 최소한 20번 씹어야 된다는데 두번 씹고 넘긴다고. 네. 저도 사실 그래가지고. 얼굴 피곤한데, 아, 괜찮아요. 네. 저 닭가슴살 좋아해요. 오. 그렇군요. 식탐이 많아서 문제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3초 참기, 뭐 그런 거. 자, 또 다른 사연인데, 일할 때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하는 매 순간이 불안합니다. 자꾸 그 상황을 피하기 바쁘고, 자신을 못 믿어서 제가 한 행동도 기억 못 하는 지경까지 와버렸는데, 찬송 오빠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트라우마. 트라우마. 근데 그게 트라우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주기적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른 일 하다가도 그 비슷한 상황?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한 상황이나 뭐 비슷한 뭐 비주얼 뭐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툭툭 이제 좀 스쳐 지나가듯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좀 별거 아닌 것 같이 좀 평정심을 좀 유지하려고 무시하거나 그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좀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어떻게 막이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해야 돼 한다고 해서 극복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좀 괜찮아졌다, 그때 상황에서의 그 트라우마의 여러 가지니까 뭐 감정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막 화가 난다든가 슬퍼진다든가 뭐 이런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일에 대해서 좀 되게 그긴 시간 동안 안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합리화를 좀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 합리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내가 뭐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실수를 했거나 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서,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더 편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 라면서 자기 자신을, 그때 자기 자신을 좀 합리화를 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솔루션을 자기가 좀 내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보거나 아니면 찾아내거나 누군가와 이제 상담을 하거나 그 상담을 해주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자주 그러한 생각들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좀 되게 뾰족하잖아요. 날카로운 그 지점들을 마모시켜서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불현듯 생각나도 자기가 감정의 동요가 없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마주칠 수도 있고 그때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굳이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화이팅! 그래요, 나에게 칭찬해주기. 칭찬해야 돼요. 오빠 영어로 말해주세요. 네? 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네. 그래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하죠. 그럼요. 흑역사 극복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흑역사를 사랑하세요. 전 매우 사랑하고 있답니다. 그거는 지울 수 없어요. 네. 그땐 그랬다고 또 이제 유쾌하게 해야죠. 얼마 전에 인바디 검사를 받았는데 근육량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평균 이하 중에서도 이하. 그래서 그런지 요새 체력이 많이 딸리고 쉽게 지쳐요. 진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운동 왕초보는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참고로 살면서 헬스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이제 와, 도대체 뭐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내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이러신 분들 걸으세요. 걷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최하 중에 최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걷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걷거나 가볍게 조깅. 이제 하루에 이제 뭐 20분이든 30분이든 40분이든 50분 상관없어요. 일단 최소 이제 20분, 50, 30분은 걸으시고 그러니까 매일 하기 힘드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좀 걸어야 돼요. 걷는 게 왜 좋냐면은 그러니까 그 정말 체력이 근육량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걷는 것만으로도 그 근육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걷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막 저희는 이제 그 뭐냐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걷거든요. 그래서 그 걷는다는 게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걷는 게 사실 기초 체력과 코어 운동의 거의 진짜 그냥 기본. 그러니까 왜 유산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닝머신 위를 걷는 거 말고 그냥 땅 위를 걸으세요. 러닝머신은 바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밀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내가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머신보다는 추천드리는 거는 땅 위를 걸으세요. 밖에 나가서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걷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체력이 좀 올라오는 걸 느낄 거예요. 한 일주일, 2주만 그렇게 좀 꾸준하게 걸어도 체력이 좀 올라와요. 그 다음에 뛰세요. 뛰고, 근데 뛸 때는 좀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거 좀 잘 해줘야 되고, 스트레칭도 뭐, 뭘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사실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골반 스트레칭, 뭐, 따라해보세요. 뭐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해도 돼요. 뭐, PT를 굳이 안 가도
그냥 틀어놓고 이제 앞에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보면서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자신에 맞는 그 신체의 그 수준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동작을 얼추 따라하기만 해도 그래도 꽤 풀릴 거예요, 진짜. 그거 하고 이제 운동 이제 걷고 와서 다시 또 이제 그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이거 진짜 딱 2주 정도만 해줘도, 그러니까 격일, 그러니까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하루하고 하루 쉬고 해도 되고, 뭐 3일마다 해도 되고. 근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럼 좀 늘어요.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굽혀펴기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혼자 하면 의지가 좀 안 살아요, 사실. 진짜. 혼자 하면 그 마음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 분과 하는 거고, 그 채찍질을 막 후치 하면서 막 이렇게 채찍 막. 오빠는 운동 혼자 안 해요? 저 거의 맨날 혼자 해요. 맨날 혼자 하죠. 네. 꾸준히가 제일 문제지. 그렇죠. 돈으로 의지를 사야, 네, PT. 그래요. 그 돈 아까워서라도 그 다니게 됩니다. 네. 혼자 하면 누가 채찍질 해주냐고요? 자학? 저 혼자? 속으로 그냥, 야, 오늘도 안 할 거냐?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 먹죠. 오빠 저 22kg 뺐어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비쌀수록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뭐랄까, 그런 게 진짜 있긴 있어요. 그 심리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긴 한데, 그 물건을 사거나 그 뭐 서비스를 이제 받을 때 그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그게 되게 좋다고 느끼고, 뭐 좋은 거겠지만 좋다고 느끼고 그걸 함으로써, 그러니까 플라시보도 살짝 있는 거지. 그걸 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더 되게 좋아진다고 그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이게 아니라면 또 이제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게 좀 PT를 간다든가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꾸준히 못해요. 너무 피곤해요. 하다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은 억하나요? 기립성 저혈압은 저도 몰라요. 그 제가 거기까지는 제 지식이 없어가지고. 네. 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잘 드셔야 되나? 저도 있어가지고 가끔 그러거든요. 저도 몰라요. 천천히 일어나. 맞네. 천천히 일어나면 되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오빠, 제가 홀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저만의 꿈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랑 부모님께 말을 못하겠어요.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평소 성격이랑 안 맞는 꿈이어서 무시할까 무서운 것도 있고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해서 자꾸 속으로만 생각하고 혼자서만 연습하고 있는데 이 꿈을 접어야 할까요? 허허. 접어야 할까요? 이 꿈을 접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뭐 잡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지만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포기하더라도 일단 해봐야 포기가 쉬워요. 뭐라 할까 이제 뭐 그 평소 성격이랑 안 맞는 꿈이어서 무시할까 무서운 것도 있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격이랑 안 맞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극복이 돼요. 이게 좀 저도 그 데뷔 전엔 되게 좀 내성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려나? 아무튼 그렇지 첫 작품부터 하이킥이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지. 아무튼 제가 좀 많이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이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되게 많이 학습이 됐다고 하죠. 이게 좀 학습이 됐고 후천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 방법을 알게 됐다 뭐 이런 느낌이죠. 이게 사실 이제 하이킥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그 작품을 하기 전까지도 그렇게까지 활달한 언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연기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배우 선생님이 진짜로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가지고 소유하고 계신 선생님이었는데 그 에너지를 저와 수업하면서 저에게 막 쏟아내셨어요. 그 점을 되게 정말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받으니까 저도 이제 아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길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거를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제 방식의 어떤 방출이 됐던 거죠. 표현의 방출.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는 그런 식으로 좀 고쳐진단 아니고 찾을 수 있어요. 본인의 성격을.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그 왜 가끔 보면은 이제 막 뭐 성격이 뭐 이렇게 팔각형으로 돼가지고 이제 어떤 면이 이렇게 있고 이제 본인이 내성적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좀 그려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안 맞는 부분은 이제 좀 쪼그라들겠죠. 근데 이제 그게 넓혀져요. 학습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다 공부예요. 그러한 것도. 그래서 뭐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뭐 그 걱정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고쳐져요. 물론 이제 뿌리는 남아 있겠죠. 이제 원래 그랬던 원래 나의 성격은 남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바뀌어요. 바뀌더라고요. 네. 네, 믿어 지지 않겠죠? 네, 여러분들, 네,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네, 바뀐 거예요. 네. 찬성이 아직도 내성적이에요. 어떤 부분은 내성적인 거죠. 네,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내성적이다 뭐 이런 건 좀 그렇고 막 이제 일할 때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뭐 얘가 이렇게 내성적인가 싶. 지 않겠지만 어떤 내성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좀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렇게 뭐 성격이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썼을 때 난 소모한다 이렇게 썼을 때는 나는 이제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그 뭐 대략적인 그런 말이 있는데 바운더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 사람들한테는 나의 성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나를 더 오픈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밖에 있는 그 보통 일할 때 만나겠지. 일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나 뭐 이 사람들은 나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볼 거예요. 너무나 외향적으로. 왜냐면 이 바운더리 안에 내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친해지고
뭔가 이제 그 유쾌한 모습이고 그 사람한테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외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거랍니다. 저는 그 예전에 그 이 내향적인 이 바운더리가 엄청나게 넓은 사람이었어요. 좀 좁아진 거죠. 네. 오늘의 패션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뭐 일어나야 되나? 아! 좀 뭐. 이렇게? 네. 이렇게랍니다. 유난히 내성적이었던 어린 찬성. 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다음 거를 볼까요? 네. 오빠 뱀이에요? 중앙에?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왕관을 쓰고 있는 뱀이네요. 뭐지? 그렇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또 운동 관련해서 오빠 나 운동하면서 몸 만들려고 하는데 약간 슬럼프야. 운동은 짱 재밌는데 등, 어깨, 가슴은 좋은데 식이 조절하기 너무 싫어. 오빠도 데뷔 전에 몸 만들기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조언해줘. 나도 몸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 저도 만드는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본인에게 맞는 그 식이 조절이 있을 거예요. 그 저는 이제 한 끼 일반식 먹고 한 끼는 좀 간단하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중에 무조건 한 끼만 일반식을 먹어요. 그런 느낌. 네. 근데 그 운동 등 어깨 가슴은 좋은데 식이 조절을 하기가 너무 싫어. 하체는 안 하시나요? 아무튼 하시겠지. 그 식이 조절 요즘에는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 너무 좋게 나오던데 진짜 잘 나오던데. 07년생인데 누나라고 불러줘도 돼요? 그건 안 되지, 애기야. 아, 그건 안 돼. 찬성 오빠는 감정 컨트롤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가족이랑 성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요즘 부쩍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MBTI로 구분하자면 저는 S, 나머지 가족들은 N. 특히 대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찬성 오빠는 가까운 사람이랑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가족들 대화 방식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뭐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MBTI S랑 N은 나 잘 모르는데. E, N. 나 진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 뭐 해결 방법. 오, 와. 감각형, 직관형. 근데 그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제 멤버, 그 가족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뭐 멤버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족들이라고 하죠. 네. 가끔 보면 나도 그렇고 나의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고 이 말을 익숙해서 그런가 잘 안 본다고 생각을 잘 안 들린다?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가 그 초점이 자꾸 빗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잘 그 자기의 어떤 이야기와 자기가 받은 어떤 그 여태까지 뭐 상처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러니까 뭐 공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서로 알아달라고 이렇게 좀 서로 이해를 서로 이제 이렇게 맞아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좀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지켜주면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가족이란 게 가까워서 혹은 세월이 오래돼서 이 아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게 사실 잘 막혀요. 이렇게 안 맞물려요. 빗나가거나 그런 대화가 계속되면 골이 더 계속 깊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빠른 시일 내에 한쪽이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정하는 거? 그렇구나. 오히려 대화를 되게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나는 이러저러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해주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갑자기 막 대화가 더 돼가지고 옛날 얘기가 나온다? 그럼 걷잡을 수 없어요. 옛날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만 거기에 딱 초점을 두고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지 좀 얘기가 그러니까 서로 좀 너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해? 누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에 대한 대화의 초점이 딱 맞춰지면 좀 덜할 거예요. 그 해결은 안 되고, 네, 뭐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딱히 이제 시원하진 않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힘듭니다. 전공이 적성에 안 맞아요. 2학년인데 이제라도 그만둬야 할까요? 어? 어떻게 하지? 네. 2학년이면 빨리 바꿔요. 2학년이면 빨리 바꿔도 돼. 괜찮을 거야. 아직 젊잖아요. 20대 초반이면 진짜 뭘 해도 된답니다. 진짜 뭘 해도 돼요. 아무거나 해요. 하고 싶은 거. 막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막. 다 해요,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대신에 도전에 대한 매 순간은 진지하게, 진짜 매 순간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다 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해야 돼? 그 뭐 다른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넷 쇼핑하면서 잠바구니 남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거 저거 막 다 도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성에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2학년이라면 늦지 않을 거예요. 네. 선택을 후회하지 말자. 그래요. 요즘 보컬 다니면서 노래 연습하고 있다고. 파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가 하고 싶은데 읽어놓은 게 없는 채로 시간만 지나가고 나이만 먹는 게 초조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듣고 싶어요. 이게 그 배우들이 그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읽어놓은 게 없고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당사자와 비슷한 고민 때문에 이제 그 배우를 포기한 친구도 제 주변에 있어요.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언제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뭐랄까 미지수고 이대로 잘 될까? 라는 것도 사실 확신이 없고 그렇다고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우 활동이란 게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그 생활 그 감각에 계속 빠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작은 기회라도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 열릴지 막막한 벽을 앞에 두고 계속 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잠깐 잠을 잘 수도 없고 계속 노려봐야 돼. 그래야 탁 열렸을 때 탁 나가는 거지. 그 문이 진짜 뻥아치고 열리고 닫힐 때까지 한 5초? 막 이래. 그래서 열렸을 때 바로 나가야지 확실하단 말이야. 그런 느낌. 아휴, 문 열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잠깐 옆에서 쉬다가 뭐 이러면은 그거 놓쳐 갑자기. 팅! 놓쳐.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멘탈 잡기가.
멘탈 잡기가 힘들어요. 잘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하긴 하나? 뭐 이런 느낌.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본인의 재능은 본인 재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절대적인 믿음이란 게, 나는 뭐 잘하지. 잘 못하는데. 나는 잘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은 그 절대적인 믿음이란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게 잘 안 되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고, 이걸 알아서 그거를 계속 고쳐나가면서,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하는 어떤 무언가 감각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야 제가 좀 빛이 나네 이런 느낌이 나요. 저 친구 괜찮은데. 근데 그거 가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난 쓰레기 같은데 막 이랬다가 너무 천재 막 이랬다가 장난 아니라니까 막 왔다 갔다 막 파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까지 막 감정적으로 배우라는 게 몸이 막 힘들진 않거든요. 막 노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막 몸이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정신적으로 미친 듯이 지쳐요. 진짜 막 갉아먹는 느낌이 나. 근데 그게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말한 아까 그 절대적인 믿음이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능의 선을 믿고 이 재능을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 재능의 선을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 정도야. 내 재능이 이 정도야. 와, 저 사람 대박이네. 여기 있네. 또 이게 벽이란 게 재능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재능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잘 결정되진 않더라고요. 운도 따라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타고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 그러면 무너져요, 진짜로. 화이팅. 잘할 거예요. 왠지 학교에서 선생님의 느낌. 불켜라의 어둠의 자식들아, 이거 해야 되나? 고정 멘트 있잖아. 지방 방송 꺼라. 자, 08년생 하티입니다. 이제 곧 중2로 올라가는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안 그래도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데 찬성 오빠가 고민 들어주려고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간다고.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그렇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란 게 이
어쩔 수 없어요. 그 뭐랄까 아, 열심히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되게 열심히 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면은 시험 막 3일 전에 공부하고 막 그래서 막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합당한 이제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아 좀 되게 치열하게 그 공부를 해볼 걸 이라는 생각을 해요. 뭔가 그렇게 나중 가서의 얘기지만 지금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 해놓는 그러한 노력이 나중에 그 본인의 어떤 커서도 뭔가 준비, 그러니까 이제 뭐 취직이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에 뭔가 준비할 때라든가 그럴 때 그 시험을 대하는 본인의 자세가 지금 시험을 대하는 본인의 자세가 나중 가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 시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열심히 칠 거야.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준비하는 단계, 그 시험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중요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고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후회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뭔가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태평한 건지 그 그래 아 그 이런 게 있지 그럼 이랬다가 막 예전부터 그 고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가끔 그러거든요. 와 맞다 이거 우와 아 뭐야 그래서 막 갑자기 준비를 엄청 해. 뭐 까먹고 있다가 와 큰일 났는데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야 어떡하지 막 해서 감도 안 잡혀. 막 손을 뭐부터 뻗어야지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상해. 막 어디 막 와 큰일 났다 이거 야 이씨 큰일 났는데 야 씨 와 큰일 났다 야 이거 야 깔끔하게 포기할까 막 이런 생각 먼저 하는 거야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해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되게 이쁘고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걱정되는 거 당연해. 막 긴장도 되고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을 못 하겠지만 뭔가 큰일을 앞두고는 긴장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고 어 나 긴장했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긴장했네 하, 뭐 잘할 거야 이러고 이제 태연한 마음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노력 화이팅하고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요. 성적? 지금은 그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세 살 벌은 여든 간다고 그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 알겠죠? 화이팅! 열심히 준비하세요. 찬성 오빠 이 콘텐츠 너무 좋음. 좋아요? 그래. 그래요. 뭐 다음에 또 해야 될 것 같네. 어떤 사람이 나를 특정해서 미치게 하고 힘들게 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지. 근데 그럴 때는 그럴 때 본인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해요.
더. 그 사람이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본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짓밟고 올라가려는 게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한다니까. 그냥 태연하게 넘기고. 아 그래요? 예전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드라마 촬영할 때 막 대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쪽주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람 빼고 다 내 편이었어가지고 뭐 이제 괜찮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괜히 타겟 잡아서 막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랄을 하거든요. 네. 속으로 좀 아유 저 또 저런다 이러고 이제 뭐 분명히 윗사람이거나 이제 본인보다 좀 저기일 텐데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그래야 그 사람이 그 흥미를 잃어요. 본인한테 그 흥미를 잃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막 저 재밌는데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희열을 느낀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더 위라고. 근데 그 희열을 못 느끼게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데 뭐 피할 수 없는 상대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반응을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반응을 하긴 해야죠. 뭐 물어보는데 뭐 답을 하고. 근데 그 힘들어하는 느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내가 아 좀 되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막 그런 느낌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저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해야 돼. 아 그래요? 어? 네? 이러고 그냥 그랬어요. 아 이거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러고. 그럼 그 사람 되게 속으로 천불 난다. 그럼 난 또 그걸 즐기지. 저 새끼 표정 보라고. 속으로. 오빠 오늘 사복이야? 그렇죠 사복이에요.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대 하티스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어엿한 20대 직장인 하티입니다. 와우. 찬성 오빠가 이렇게 고민을 함께 해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렙니다. 저의 고민은 어느 20대 사회 초년생이 겪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년생이다 보니 어려운 점, 익숙지 않은 점이 저도 모르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주눅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막연히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너무 막연한 고민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빠는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왜 없겠어요? 저는 이제 17살 때부터 그런 걸 느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항상 그 맨 처음 하는 것들은 모르고 어색하고 어설프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발견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 발견을 하면 왜 저거를 받아들여 말어 저게 맞아? 이러한 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되게 뭐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익숙치 않은 점을 저도 모르게 점이 저도 모르게 많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익숙치 않은 게 정상입니다.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처음 겪는 일인데 익숙하면은 그건 좀 반칙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시기 질투를 받아 마땅한 그런 능력이랍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사회초년생인데 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사회초년생한테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패기, 뭔가 그 에너지 넘치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괜찮진 않겠죠.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을 어떻게 네가 책임져 라고는 안 해요. 왜냐면 그거를 책임질 사람은 그보다 그 본인보다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은 죄송한 마음가짐,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태도, 그거예요. 사회초년생에게 바라는, 사회가 사회초년생에게 바라는 그거는 그거예요. 그게 다란 말이죠. 그 이상을 바란다? 그거는 좀 사람이 좀 덜 됐다? 뭐 그런 느낌? 누가 뭐 처음부터 다 잘해요. 사회초년생을 뽑은 회사는 그 회사가 바라는 거는 새로운 피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회사 분위기를 이제 좀 바꿔준 뭔가 활발한 그런 에너지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에 어떤 무언가 이제 도움이 될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 맨 처음부터 사회초년생에게 너는 회사에 유능한 인재여야 돼 라는 회사는 피하세요. 그 회사는 좀 안 되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바라볼 거예요. 당연하죠. 익숙치 않은 점 많아요.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멘탈을 잘 잡으세요. 네, 그게 맞죠. 네, 그런 회사 많아요. 그 맞죠. 그 자기들 어릴 땐 생각을 안 하고. 그 참. 네.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어디에나 있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태연하게 넘길 줄도 알고 막 능구렁이 같으면 좀 징그러우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알죠? 네, 좀 이렇게 뭐랄까 핵이 넘치게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했다가 집에 와서 좀 속으로 좀 뒷담화도 좀 하고 그러고 좀 풀고 에? 다시 회사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 뭐 회사에서 바라는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 성장해 나가는 모습, 실수는 하지만 기죽지 않는 모습. 누가 사회초년생한테 너는 베테랑처럼 해야지 이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네, 그런 거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나 약간 능구렁인데 왜 징그럽다고 해? 갓 입사한 신입이 능구렁이 같으면 징그럽잖아요. 갓 입사한 신입이 실수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랬어. 얼마나 징그러워. 움츠 뭐야? 이랬지.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걸 얘기한 건데. 자, 그 다음. 번아웃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견뎌내는지, 찬성 오빠의 위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2PM과 하티들이 있어서 우울해서 금방 벗어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 활력소가 되어주는 찬성 오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20대인 지금까지 지금껏 하고 싶은 것을 묻어두고 해야 하는 일만 해왔어요. 드디어 하고 싶은 것을 해볼 여건이 되어 해외로 나가려는 준비를 끝냈는데 코로나로 인해 2년째 늦어졌어요. 어휴. 그래도 현재 일을 하며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하고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번아웃이 자꾸 찾아와요. 지금의 일상이 말 그대로 인내의 시간으로 느껴져요. 그래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잘 하고 있다, 잘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날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모두 뒤로 한채 도망가고 싶어요. 코로나. 번아웃 뭔지 좀 찾아줘요. 그 내가 좀 대충 알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알아야겠네. 이런 거는 요즘엔 안 왔는데 예전에는 거의 항상 이 상태였죠. 거의 뭐 뭐랄까 그좀 무너져요. 그막 그렇죠. 막 우울증 느낌 나고. 네. 그래요. 뭔가 매개체가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코로나가 좀, 한 몫을 단단히 한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갈 수 있는 시기에 나가고, 나갈 수 있는 시기에 못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망과 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온 것 같아요. 와우. 근데 이거는 제가 느꼈을 때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와도 일을 계속 했어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면 우울할 새가 없다. 뭐 일을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막 무너진다.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 전보다 예를 들어서 일의 업무가 더 과해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 하셨던 일을 이제 못하게 되고 그 실망감에 더 그게 좀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나 일을 끝내고 다른 걸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왜 끝날 때쯤에 다 그러잖아요. 좀 사람이 이 일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뭐랄까 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아무튼 그 열정을 좀 놓잖아요. 서서히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뜬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좀 떠서 이렇게 서서히 가다가 이제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가야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이 떠나갔던 마음을 다시 잡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게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번아웃이 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저는 이제 뭐 그럴 생각,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일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번아웃이 와도 좀 계속 지켜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좀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사람이 좀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막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인성이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인성이 좀 쓰레기가 돼요. 갑자기 예민함이 막 그게 치달아서 정신적으로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하나만 제발. 그래서 막몸 안에 막 정신적으로 막 충돌이 막 일어나요. 뭐라 해야 될까, 이제 뭐 하나만 걸려라 진짜 씨.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두 개의 마음이 막 충돌을 해요. 근데 그게 한번 그 시기가 좀 지나가야 돼요. 뭐냐면 그거는 좀 생각의 재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좀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올 때마다 머리가 너무 시끄러워. 막 잡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 정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막 너무 좀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럴 때가 와요. 뭐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사람 만나는 거 웬만하면 회피하시고 음악 들으시고 혼자 취미를 즐기시고, 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런 거좀 그런데 걸으세요. 걷는 게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용어가 있었는데 양극 뭐 아무튼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은 좀그 뇌의 그 생각 회로가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걸으라고 하거든요. 걸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이 걸으세요. 가끔 보면은 이제 그 힘들었던 사람들이 진짜 하루에 막 10시간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진짜 도움이 돼요. 걸으세요. 저도 좀 그랬어요. 걷는 것뿐만 아니라 좀 뭐랄까 혼자서 막 머리 싸매고 좀 계속 멍 때리거나 멍 많이 때렸지. 멍 때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좀다 지워야 돼요. 그 부정적인 그 마음들. 그 이럴 때좀 사람이 되게 쉽게 미워지거든요. 막 되게 쉽게 싫어지고. 막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저씨 막 이러면서 막 사람을 되게 안 입고 있게 바라보게 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럴 때멍 때리거나 멍 때리면서 걷거나 그냥 걸으세요. 생각의 정리가 좀 되게 많이 됩니다. 진짜. 진짜 급발진 많이 해. 정말로. 번아웃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맞아요. 뭐 그런, 맞아. 그런 것도 이제 위로가 되지, 맞아. 증거가 되지. 오빠는 목탁 안 두드리냐고? 저는 종교가 없어요. 목탁은 안 두드립니다. 준호도 없나? 몰라, 나 모르겠다. 걷기라방? 걷기라방이라니, 세상에. 자,
고민보다 궁금한 거 말해도 될까요? 오빠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버티게 해주었던 마인드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체력이 약간 좋지 않아서 매번 정신력 싸움으로 대학 과제도 헤쳐나가고 알바도 헤쳐나갔는데 점점 제가 아닌 그저 맞춰가기 위한 정신력 싸움에 힘들어져요. 제일 버티게 해줬던 마인드. 예전에 그 인생 수집인가 거기서 이제 그럴 수 있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 그때 했었는데 근데 그 생각의 기반은 뭐 이제 우리가 일할 때 무슨 단순 노동이 힘들어서 뭐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힘든 거 힘들죠. 근데 이제 거의 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다가 뭐 아우 식이주도 힘들어요 막 이런 거 말고 본인의 인내에 대한 그런 거 말고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거의 다가 진짜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저 사람은 나랑 안 맞고 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저 새끼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저 자리에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심리학 선생님이랑 막 공부를 하면서 가장 공감했단 말이 있어요. 뭔가 이상한 행동, 내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막 진짜 왜 저러지? 하는 사람들, 그 행동에 이유가 다 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은 어떠한 정신적 보상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그러한 행동, 그 자기의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 주체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지만 그게 남들한테 해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해가 되는지는 몰라. 그 사람은. 하지만 알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소시오패스. 보통의 사람들, 그런 특이 케이스 말고 보통의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 사람이 알고 그랬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하고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그게 나한테 피해가 된다. 넌지시 알려주거나, 그래도 못 알아차먹네? 이러면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거 내가 좀, 그것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거를 혹시 다르게 할 순 없나?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이거를 이해해야 하지? 왜 끝까지? 왜 그래야 될까? 하지만 세상에 그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분명 나의 그 어떤 행동을 나와 같이 이해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버틸만한 자기 위로의 생각, 그게 뭐 사람들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을 꼭 막 아 그래 저 사람 저렇지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고 막 그 사람의 인생을 좀 공감하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도 내 속으로 묻는 거예요. 묻어둔다. 그래 저 사람은 뭐 저럴 수 있지. 그래 뭐 이해한다. 이러고 만약 그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게 나한테 살짝 피해가 됐어.
그럼 저 일단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실수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어. 맞아. 저 상황이면 뭐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러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럼 그때 싫어해도 돼. 그내 말은 미리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 감정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그 사람을 내 안에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서 그냥 그것도 나의 감정 소비야. 내 감정 소비. 왜내 소중한 그내 하루 동안의 에너지를 그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소비해서 그 감정을 써가지고 내 에너지를 소비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가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해서 착한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이 사람이 사실 나쁜 사람이었어 라는 거는 그때 가서 하면 돼. 미리 내 어떤 에너지를 막 써가지고 저 사람이 나빴네. 아,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마. 그때 딱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 힘든 시간 동안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 그럼 난 그냥 그 시간 동안 힘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지 마. 저 사람이 나빴어? 그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끝. 그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럼 내가 해결해. 근데 내가 해결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을 욕할 수 있어. 욕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욕만 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혹은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을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그 귀한 감정 소비를 왜 해줘? 하지 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딱 끝. 거기서 끝이. 뭐 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던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가벼우면서도 되게 다른 사람한테는 가볍게, 나한테는 깊게.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저 사람이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추측. 그럴 수 있어. 사실을 받아들여. 근데 나와 연관이 돼 있네. 아, 그럴 수가 있어. 딱 해버려, 그냥. 저 새끼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 막, 그럼. 질타를 하란 말이야. 알겠죠? 네. 이런 마인드예요. 뭐,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네. 오빠 쉬어가는 타임으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벌찌르기 안 되는 거 뭐라고? 아 참. 이렇게. 찰칵 소리를 아주. 자꾸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서 고민이에요. 안 그러려고 해도 고3이라 사람들이 저를 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두렵고, 전 아직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땅굴 파고 들어가는 기분. 혹시 자존감을 높이고 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 줄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아하. 야, 이거는 좀 이거는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 성공에 대한 흐름 자체가 성적만으로 옛날처럼 예전처럼 성적이 막 이래야지 좀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시대도 아니고 애초에 그 이제는 트렌드가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이 잘하는 걸 특화해서 그것을 잘 상품화한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세대에 대한 대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직 남아있는 그 옛날의 그 잔재에 대한 잣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지금 당사자가 성적으로 자신이 막 판단되고 막 이런 게 나 너무 속상하네. 그게 요즘에 진짜 안 그렇거든요. 뭐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로 요즘에는 막 공부 잘한다고 뭐 성공하고 이런 거 없어. 그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하면 되고 아닌 사람은 공부 이외에 다른 걸 하면 돼요. 본인이 잘하는 거. 진짜. 아니 다른 뭐 아니 이건 위로가 되길 바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에서 나와요 빨리. 그 아니야 진짜 아니야. 요즘에는 진짜 아니야.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자기 잘하는 거를 되게 극대화해서 막 어? 막 잘 가꾸고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자기가 뭐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진짜 뭐 없어. 그냥 그거 하면 돼. 정말이야. 나 믿어. 그거 하면 돼. 공부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데 요즘에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잘하는 거 하면 돼. 진짜야. 땅굴 파고 막 들어가지 마. 할 필요 없어. 그 뭐하러 해. 성적으로 판단되고 막 그거 판단하는 사람 좀 구시대적인 사람이야 요즘. 진짜 요즘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한 자기가 잘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막 더 잘하게 잘 가꿔서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자신이 그걸 업으로 삶아서 살아간다. 이거 공부 1, 2등 잘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로. 오히려 성적을 올리는 게 더 쉬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걸 열심히 한다. 초반에 쉬울 수 있어. 근데 그 슬럼프가 언제 오냐면 나 잘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슬럼프가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잘 살아가지? 이런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그래서 성적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잘하는 거를 잘 가꾸는 게 그렇답니다. 걱정돼요? 다른 걱정을 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치열하게 왜냐면 그 다른 열정이 불 수 있어요. 본인이 잘하는 무언가를 딱 갖고 나간다는 그 뭐랄까 쾌감, 그 열정, 그 불살 수 있는 그 열정, 그게 가능하니까 공부보다는 그게 메리트죠 사실. 네. 파이팅 하세요.
자, 이제 뭐, 뭐야, 벌써 한 1시간 반을 했네? 세상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은데. 황찬성, 솔직히 말해, 90년생 아니지? 그럼 몇 년생이요? 1890년? 나 고딩 때 이런 얘기 해주지. 미안해요. 그래요. 나 이제 갈게. 물을 줘. 김치치 데뷔 기대 중. 그분들 내일 나온다면서요. 경력직 신인. 진짜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데 이 정도면 라디오 고정 가자. 아, 그러네. 그막 사연 읽어주고 이렇게 라디오 같네. 그래, 힐링 방송. 그래요, 힐링 방송 고마워요. 네. 아, 참. 자, 그럼 저는 이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네, 꿀잠 자세요. 안녕.